다야. 별 거 없죠?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. 제가 8종 딱 실용 세트만 골라서 공구 예정입니다. 안녕하세요. 와법 같은 메이크업 알려주는 여자 청담동 마녀수경입니다. 요즘 배우분들이 이제 많이 하는 메이크업 그런 거 좀 알려드릴게요. 기본적으로 다 똑같이 배우분들이 하는 거기에 스타일이 조금 있긴 하거든요. 다 틀리지만 이런 느낌이 좀 비슷한 건 있어서 알려드리면서 할게요. 배우분들한테 아이돌 메이크업 권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저 같은 경우 좀 어려 보이는 느낌이 많이 나니까 그 김호피 씨한테도 레드벨벳 메이크업 보여주면서 이런 건 어때? 좋다고 그 느낌 많이 보고 화사하고 어려 보이는 톤 그런 거 좀 많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럼 평소에 많이 그런 걸 권하고 좀 해보라고도 많이 시도하고 하는 것 같고 반대로 아이돌들은 약간 음영 메이크업이라든지 조금 배우처럼 보이는 메이크업 더 좋아해요. 약간 공존되면서 좀 섞이는 것 같긴 해. 그 색감 차이만 조금 피부 톤에 따라서 또는 에이지에 따라서 좀 나는 것 같고 저는 오늘 22호랑 17호 써서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22호는 기본 컬러여서 되게 내추럴한 컬러여서 파운데이션은 스펀지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펴발라줄게요. 이렇게 시상식 한다고 드레스를 화려한 거 입는다고 해서 메이크업을 진하게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. 세밀하게 신경을 써서 하는 거지 조금 라인을 조금 더 뺀다든지 아이브로우에 조금 더 신경을 쓴다든지 파운데이션을 클리오의 수분 라텍스 이용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조금 더 신경 쓰는 거야. 그게 무슨 말이냐면 조금 더 신경 쓰는 날은 수분 라텍스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발라주잖아요. 그럼 피부가 굉장히 잘 먹어. 피부가 촉촉하게 잘 먹고 오래가고 내추럴하게 표현되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야. 다른 거가 있는 게 아니고요. 17호를 하나 바를 건데 17호는 확실히 밝아요. 이제 17호인데 눈 앞쪽에 이런 데만 딱 밝게 해주면 돼요. 이렇게만 한 번 더 해주는 건데 이렇게 눈 위엔 안 해줘요. 눈 두덩이 위에 해주면 거기 주름 많이 지고 두꺼워져가지고 섀도우도 안 예뻐서 눈 밑에만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하이라이트가 되면서 밝아지고 스타일바이 아이안 4번 다크베이지 클리어 파우더입니다. 제일 많이 쓰는 거 요거 많이 써요. 파우더리하게 왜 쉐이딩 될 부분에 머리카락이 붙으면 안 되니까 파우더 제품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요거 되게 많이 쓰거든요. 피카소 103번 PB 브러쉬 파우더 브러쉬도 쓸 수 있고 쉐이딩으로 쓰죠. V라인즈 만들어주고 요 브러쉬 피카소 712번 요거는 컨실러 브러쉬로 쓰이기도 하고 저희는 아이라이너 브러쉬로 쓰기도 하고 하거든요. 컨실러를 촉 짜서 요거는 지베리닙 일자 커버 컨실러 21번 라이트 베이지인데 이렇게 조금 묻힌 다음에 뭐 이렇게 커버할 부분들에 살짝 통통통 이런 정도로 계속 디테일 커버 되게 오래 하거든요. 라브르켓 립밤이에요. 민트 향도 좀 나고 입술에 바세린을 바른 느낌. 샤넬의 71번 밑대 피카소 219번 SQ 총알 브러쉬 사용하겠습니다. 저는 아이브로우로 사용하는 걸 좋아해서 총알 브러쉬를 아이브로우로 사용을 많이 하고요. 색깔 구분도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두기도 해서 립 그라데이션 브러쉬로 많이 쓰기도 해요. 그리고 바비브라운의 마호가니 앞머리 좀 그려주고 적당히 그래도 길이감이 있게 표현을 해주고 살짝은 도톰하게 하는 편인 것 같아요. 로라 메리시에의 워터멜론 컬러입니다. 블러쉬 컬러 인퓨전 블러셔하고 하이라이트 같이 쓸 수 있고요. 피카소 106 브러쉬 블러셔는 얼굴형 따라 많이 다르게 해요. 좀 옆으로 약간 뭐 귀신 분들은 옆으로 넓게 표현하기도 하고 긴 얼굴들은 옆으로 빼는 거를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살짝 안쪽에서 눈 가까이 이런 식으로 그 옆에 부분을 약간 넓게 그 다음에 노즈 아까 썼던 아이안의 다크베이지 사용해서 피카소의 224번 이것도 공구 들어갈 브러쉬 콧볼 한번 쳐주고 콧대 한번 잡아주고 이렇게 해서 코 모양을 좀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섀도우 바로 들어갈게요. 투쿨포스쿠 아트클래스 바이로댕 피니쉬 세팅 팩트 아까 노즈 썼던 브러쉬 224번 브러쉬로 눈 두덩이 하이라이트 한번 해줄게요.
이렇게 해주면은 눈에 파운데이션 낀 것도 없어지고 보송보송해져서 섀도우가 되게 잘 그려져요. 섀도우 브러쉬는 워낙 많이 나왔었죠. 피카소의 239 브러쉬고 전 한 10개 있어요. 롬앤 베러덴 팔레트 03번 로즈버드 가든 이걸로 메이크업 할 건데 밑에서 두 번째 컬러 이 컬러 약간 웜톤하고 쿨톤이 좀 섞인 것 같은데 웜톤에 가까워요. 그 웜톤 컬러를 이용해서 눈 두덩이 전체 펴발라 줄게요. 언더에도 같은 컬러로 발라줄게요. 이렇게 발라주고 토니 모리 더 쇼킹 스피노프 팔레트 02번 로지 이 끝에 이 브라운 보이죠? 요거 브라운하고 위에 약간 베이지 브라운 보이죠? 요거 두 컬러 이용해서 이번에는 총알 브러쉬 이용해서 끝부분에 그라데이션 하면서 살짝 끝을 좀 올려줄게요. 그러니까 눈이 좀 길어 보이게 살짝 삼각 좀 만들면서 눈 뒷부분을 살짝 올려서 처음에 발랐을 때 약간 뭉친 듯 보일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먹어요. 토니모리 백질 아이라이너 02번 브라운입니다. 이렇게 아이라이너 컨실러 브러쉬 피카소 712번 브러쉬 사실 아이라인이 제일 중요해요. 아이라인이 끝에 이렇게 발라서 손톱 위에다가 팔레트처럼 끝을 좀 모아줘요. 이렇게 그럼 끝이 착 모일 거 아니에요. 이거를 사이사이 가볍게 천천히 여기까지 딱 그려. 여기서 멈춰야 돼. 이렇게 눈에 산 있는 부분 있죠. 여기 산 있는 부분에서부터 뒤로 빠지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끝을 가볍게 살짝 이런 식으로 그냥 조금 더 신경 써서 칠한데 또 칠하고 칠한데 또 칠하고 그래서 선명함을 더 주고 더 정교해지고 더 선명해지고 이거 되게 여러 번 터치를 해요. 눈 끝에만 좀 컬러감 연결하면서 좀 더 여러 번 칠해라. 그래서 이 끝에 이 정교함이 색감이 끝에 원래 잘 지워지잖아요. 그게 오래 갈 수 있도록 되게 꼼꼼하게 여러 번 칠해주는 거예요. 이렇게 살살 천천히 여러 번 살살 천천히를 여러 번 좀 더 신중하게 할 때는 이런 식으로 그 요즘은 뭐가 유행이냐면 배우분들도 가수분들도 할 거 없이 속눈썹을 좀 길게 빼는 게 유행이에요. 그 속눈썹을 조금 몇 가닥 붙일게요. 요거는 아이비 속눈썹 36호이고요. 이렇게 생기지 않고 통으로 생긴 거를 한 가닥 잘라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. 이렇게 만들어 쓰실 수 있어요. 이렇게 만들어 쓰시면 되고 이렇게 좀 가운데가 길 수 있도록 붙여주고 마스카라를 번지지 않게 스타일 바이아이안 어시스트 마스카라 이걸로 좀 길게 확실히 속눈썹을 붙이면 길어지고 풍성해져요. 붉을 때도 한번 해주고 언더도 한번 살짝 내려주고 이거 눈 밑에 언더 그라데이션하고 그라데이션 브러쉬 있어요. 이것도 같이 공구인데 피카소 717 브러쉬 공구에 들어갈 제품이고요. 토니모리 쇼킹 여기 브라운 이용해서 이 맨 밑에 거 여기 눈 끝에 뒷부분 있죠? 여기를 살짝 그라데이션 해요. 살짝 그라데이션 해서 느낌만 좀 깊어 보이는 느낌만 뒷부분에 그라데이션 해서 살짝 끌어당겨 올려주는 거 좀 더. 근데 만약에 내가 눈과 눈 사이가 좀 넓다 하시는 분들은 좀 진한 브라운으로 눈 앞부분 있죠? 여기를 이 브러쉬로 그라데이션. 내가 눈 앞머리가 좀 멀다 하시는 분들은 이 앞머리 있죠? 이 브러쉬로 브라운으로 앞머리 조금 더 길게 빼주시면 좀 더 길어져요. 눈이 좀 길어져. 배우분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여기 앞에 빼주는 그라데이션. 많이 하진 않고요. 조금 더 해요. 조금 더 해서 연말 파티라든지 뭐 웨딩이라든지 시상식이라든지 이 섀도우를 칠했던 거를 한 번 더 칠해줘서 색감의 느낌을 내준다던가 아이라이너를 한 번 더 칠해서 좀 더 선명하게 해준다던가 그리고 속눈썹은 좀 붙여서 좀 길게 해준다던가 아니면 마스카라를 좀 많이 풍성하게 해준다던가 블러셔도 한 번 더 칠해주고 많이 다르냐고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많이 다르게 하지 않는다는 거랑 조금 더 느낌만 더 준다는 거랑 요즘 배우분들이 많이 하는 게 이거예요.
눈끝을 살짝 빼주면서, 좀 전에 제가 그라데이션 했죠. 이 작은 브러쉬로 그라데이션 했는데 빼주면서 그라데이션 해서 눈을 좀 길어 보이고 깊어 보이게 하는 거. 그 눈 앞머리에 약간 그라데이션을 해서 좀 더 길어 보이고 깊어 보이게 하는 거. 음영 준다는 거죠. 음영을 많이 주는 게 아니라, 전체를 주는 게 아니라 눈 앞머리 끝쪽만 이용해서 가벼운 음영을 줌으로 인해서 좀 길어 보이고 좀 더 고급스러워 보일 수 있고, 뭐 화보를 찍을 때나 고를 때도 요 정도 좀 더 해주는 느낌으로 가고, 그리고 가끔은 눈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언더도, 언더 가볍게 음영 칠해줘서 이제 그런 느낌 주는 정도. 이런 브러쉬 이용해서 이렇게 하고 블러. 이제 끝났어. 메이크업이 이렇게 하니까 할 게 없죠. 이봐, 쉐이딩을 처음에 해놓으면 시간 지나면 먹어 있잖아, 지 스스로. 얼굴이 작아졌죠.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한 번 더, 쉐이딩은 여러 번 해도 좋으니까 한 번 더 묻혀서 한 번 더 해주고, 블러셔도 아쉬우니까 마지막에 한 번 더 가볍게 해주고. 또는 그 지베린이 아까 썼던 17번 있죠. 밝은 파운데이션, 너무 두꺼운 거 실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이용해서 눈 밑에 한 번 더 커버해 준다든지, 콧등, 콧등을 하이라이트 대신 살짝 이런 밝은 파운데이션으로 한 번 더 커버를 해준다든지, 마지막 터치 한 번 더. 다른 게 한 게 아니라 조금 더, 여기서도 썼던 그대로 그 스펀지를 조금 더 한 번 해주고, 그 다음에 립. 생각보다 근데 아까 발라놓은 립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. 그냥 촉촉하게 좀 색감을 주기 위해 발랐는데, 루즈 알리드 레큐라고 써있는데 71번 밑에 이거 한 번 더 바를게요. 제 입술 선이 없고 좀 정교함이 부족한 관계로 브러쉬 이용해서, 지난번에 셀프 할 때 오니까 이걸로만 했던, 브러쉬 안 했더니 입술이 너무 작아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브러쉬 사용해서 꼼꼼하게 선을 정확하게 만들어서, 근데 선이 없거든요 거의. 그래서 만들어줘야 돼. 이런 식으로 입술이 볼륨감 있고 커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그냥 대충 칠해놓고 브러쉬로. 그러니까 배우분들도 약간 오버립해져요.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씩 더 해서 약간 오버립 만들어서 보내요. 아, 그거 보니까 누구야, 이지아 씨도 굉장히 오버립 립스틱 바르잖아요. 이렇게 오버립이라고 하거든요. 입술 라인 위로 살짝만 오버해서 라인 만들어서 도톰하게 보이는 거, 같은 걸로 여러 번 발라서 입술도 볼륨감 있고 촉촉하고. 이게 다야. 별 거 없죠?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. 지난번에는 데일리 내추럴 메이크업 했다면은 오늘은 조금 더 신경 쓴 메이크업. 여러분들 배우분들은 이런 메이크업 정도 시상식에도 많이 하고, 이 정도 메이크업 예쁘게 하고 가기도 하고, 겨울 메이크업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약간 음영 넣은 메이크업 정도. 이름은 겨울 배우 메이크업 해도 될 것 같아. 그리고 공군 이렇게 들어갈까 해요. 쉐이딩 브러쉬, 블러셔 브러쉬, 노즈 브러쉬, 섀도우 브러쉬, 총알 브러쉬, 이건 아까 봤죠? 디테일 컵, 디테일 라인 그려주면서 그라데이션 브러쉬. 이건 아이라인도 쓸 수 있고 컨실러도 쓸 수 있는, 저는 아이라인, 아이라인 브러쉬, 이건 립 브러쉬. 이렇게 딱 정말로 실용적인 거, 그래서 가격을 안 비싸게 해가지고 제가 골랐어요. 이렇게만 하고 싶다고. 사실 뭐가 더 많잖아요. 근데 이것만 했으면 이렇게 메이크업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만 하셔라 해가지고 제가 8종 골라서. 사실 그 콜레지오니보다 프로 라인이 조금 더 비싸거든요. 근데 가격 너무 높지 않았으면 해서 제가 8종 딱 실용 세트만 골라서 공구 예정입니다. 날짜는 알림 신청하세요. 저도 날짜 아직 확실히 모르니까 공구 알림 신청하시면 날짜 아실 수 있을 거예요.